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녕하십니까. 또 골목식당, 골목식구 두 번째 시간. 네. 반응이 어땠나요? 댓글에 누가 그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주보아씨 내려와요 이러면서.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대응을 해줬습니다. 정인선이다. 주보아씨 시대는 갔다. 이제 촬영의 기준 새벽에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가 있었는데 아, 그쵸. 손흥민 선수가 또 골을 넣었어. 와, 선제골을 그냥 가서 박아버렸죠, 또. 네, 이제 정말 보이지 않는 틈 사이로 정확하게 때려 넣은 슈팅이었는데, 이제 제가 이틀 전에 저희 회사 직원들끼리 풋살을 했어요. 아하, 예. 하고 나니까 아, 저 슛이 얼마나 넣기 힘든 거구나. 또 이게 또 겹경사더라고요. 그쵸. 이제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이제 뉴캐슬 전 이전까지 모든 대회 통틀어서 17골 12도움을 기록했는데, 18골 12도움이 되면서 공격 포인트 30개. 와, 한 시즌에. 네, 한 시즌에. 원래 기존 기록은 29개였는데, 본인 커리어 사상 이제 최고 기록, 커리어 하이를 찍었습니다. 모든 대회 통틀어 보죠. 챔스나 이런 것까지 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리그 내에서도 네. 뭐 최상위권 선수라고 볼수 있죠. 그렇죠. 이제 10-10 같은 경우에도 데브라이너 선수랑 손흥민 선수, 두 명밖에 단 없죠. 두 명밖에 이제 하지 못했던 거고, 와. 골뿐만 아니라 도움도 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뭐 다재다능한 맞는 공격수다라고 이제 할수 있겠습니다. 네, 공격 쪽에서는 뭐 진짜 정말 필요한 선수, 감독 입장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네, 선수네요. 그쵸. 이제 어쨌든 간에 한골 이상은 책임져 주니까 뭐 골을 넣든 아니면 도움을 하든 간에.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모리뉴 감독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선수. 뭐 이제 그리고 예전에 맨유 했을 때 손흥민 선수나 뭐 케인, 에릭센 선수를 되게 아, 부러워했었다라는 그쵸.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뭐 예전에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으로 나왔을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지금보다 더또잘 써주고 아껴줬으면 하는 뭐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왜 자꾸 근데 수비를 시켰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승리로 토트넘은 이제 두 개나 남았는데 지금 네. 7위까지 올라왔어요. 승점 뭐 이제 55점? 네, 네. 지금 유럽 대항전이 지금 뭐물 건너간 게 아니냐라는 사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프리미어리그가 재개하고 나서 토트넘이 생각보다 잘했어요. 그렇더라고요. 기록을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좀 뭐라고 하죠? 이제 속된 말로 말아먹은 경기에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셰필드한테 지고 본머스와 0대0으로 비기고 아. 그거에 임팩트가 좀 커서 그렇지. 4승 2무 1패를 했어요. 이제 지금까지. 와. 그럼 7경기에서 승점 14점을 따낸 건데. 네, 이게 뭐 못했다고 준수한데? 보기는 좀 힘들고요. 네, 잘했네. 그중에서 또 아스널전 승리가 있었고. 근데 이제 본머스랑 비겼던 게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아, 이건 그쵸. 0대0이 나면 그치. 안 되는 경기인데, 그래서 이제 무리뉴 감독도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후반 시작하면서 손흥민 선수 넣었던 거고, 그쵸. 사실 이제 며칠 뒤에 아스널이랑 이제 빅매치가 있기 때문에 아끼려고 했는데 이제 아차 싶었던 거죠, 무리뉴 상황이, 아, 이게 감독도.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네. 흘러가는구나. 뭐 어쨌든 간에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아스날전 같은 경우에는 하드 캐리를 했죠, 말 그대로. 야, 그때 네. 이제 뭐한골 1도움 네네.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는 좀 힘들겠지만 유로파 리그의 희망이 살아났다라고 할수 있겠고. 네. 일정이 어떻게 되죠? 다음 경기들? 일단은 레스터랑 홈 경기를 하고요. 네. 또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을 떠나는데,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되게 좀 좋은 기억이 많아요. 아, 그쵸? 팰리스를 상대로 골을 넣었던 기억도 많고. 첫 번째 데뷔골이 또 네, 크리스탈 그쵸. 이제 팰리스인데. 안방에서. 예. 근데 팰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강등도 아니고 정말 애매한 순위거든요. 14위인데, 뭐 마지막 경기를 그렇게 썩 사력을 다해서 임할 그쵸? 것 같진 않아요, 경기 부여도 사실. 없고. 네, 팰리스전 같은 경우에는 꼭 잡아야 되는 경기인데, 근데 레스터전이 좀 문제예요. 레스터가 지금 상황이 네, 조금 레스터가 좀 복잡합니다. 네, 애매하죠. 지금 잘못하다가는 챔피언스 리그도 못 나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레스터도 이제, 그러니까 레스터와 토트넘의 경기가 상당한 좀 혈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여담이지만 레스터가 지금 다음 경기 셰필드, 그 네, 다음에 이제 토트넘, 또 토트넘. 마지막은 맨유예요. 네, 지금 레스터도 좀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지금. 유럽 대항전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팀들과 3연전이 이제 시즌 막판이기 때문에 네.
그 중 하나가 이제 토트넘이고, 그래서 그쵸. 이제 토트넘과 레스터 게임이 뭐 어떤 결과를 네.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양 팀의 희비가 엇갈릴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제 맨시티가 이제 만약에 그 두 시즌 동안 유럽 대항전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더라면, 아 그렇죠. 이제 그러면 좀 이제 숨통이 트였을 텐데 다른 팀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일단 징계를 받지 않는 걸로 확정이 났고 벌금만 이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더 빡빡해졌어요. 살짝 그 다 나머지 팀들이 굉장히 살짝 기대를 좀 했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기대를 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아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또 이 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사력을 네. 더 다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네요. 네. 그리고 FA컵 우승 팀에게 유로파리그 출전권이 주어지는데. FA컵 4강 같은 경우에는 아스널이랑 맨시티가 붙고요. 네. 4강에서 맨유와 첼시가 경기를 해요. 일단 맨시티, 맨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유로파리그는 나갈 수 있는 순위인데 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아스널이 지금 9위인데 만약에 아스널이 FA컵을 우승을 하면은 7위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못 나갑니다. 그러면 무조건 아스널이 네. 우승하면 6등까지, 6위까지는 올라가야? 네, 6위까지. 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아스널이 FA컵을 우승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네. 다시 이제 손흥민 얘기를 살짝 해보면은 손흥민은 이번 시즌에 이제 뭐 개인 커리어 하이를 찍긴 했는데 네. 이 스탯으로만 봐선. 근데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뭐 그렇죠. 퇴장도 뭐 있었고. 퇴장 뭐. 사실 네. 올 시즌 초는 지난 시즌 또 퇴장 여파로 또. 네네. 처음에 못 뛰었었고 그리고 또 퇴장을 당했었고. 네. 한번. 11월 초에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팔 수술 이제 네. 그때 아스톤 빌라랑 골 넣고 나서 이제 다치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 팔 수술이 이제 뭐 유경험에서 아시잖아요. 아 비슷한 시기에. 네. 비슷한 시기에.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기를 결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때마침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어쩌다 보니 코로나 상황이 터져서 리그가 중단이 됐고 그 사이에 또 손흥민 선수는 영리하게 이건 뭐 영리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군복무를 이제 기초군사훈련을 마쳤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공백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렇죠. 네, 쉬었던 경기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커리어 하이를 찍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뭐 변수들이 워낙에 많아서 쉬었던 기간은 많은데 그 사이에 다 같이 쉬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뭐 기록상으로 전혀 뭐 불이익을 받던 적은 없고 그리고 팔 수술과 군대 이제 기초군사 훈련 갔다 와서 보통 군사 훈련 갔다 오면 한 달 정도는 좀 감을 끌어올리는데 그쵸. 주력을 한다고 해요. 이제 특히 상주 상무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훈련을 마치고 상주에 전입을 했을 때 바로 경기에 뛰진 않아요. 한 달 정도 이제 발을 맞추는 시간이 갔는데 손흥민 선수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했고 뭐 자가 격리를 하면서 뭐 본인이 열심히 집에서 홈 트레이닝도 했을 것이고요.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재개를 하고 나서 지금 2골 3도움을 기록을 했는데 충분히 좋은 스탯을 쌓으면서 또 팀도 4승 2무 1패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토트넘 하면 지금 어떤 또 다른 한국 선수가 계속 이제 얘기가 네.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쏙 들어갔다 다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시기가 미묘한 상황이고 일단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적 시장을 10월 5일까지 열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인데 프리미어리그 이제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뭐 스페인, 독일, 뭐 이탈리아 모두 10월 초까지 이적 시장을 열 예정이에요. 일단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워낙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토트넘 이적이 뭐 거의 뭐 유력하다, 급물살에 네. 탔다. 이적료 조율만 조금 네, 하면 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중국 반응을 좀 이제 찾아봤어요. 중국 그쵸? 이제 포털에 들어가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처음에는 기사가 없더라고요. 네. 없다가 이제 저희 이제 기사들이 올라 한국에서 올라오고 난 이후에 이들도 이제 우리나라 기사를 보고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쯤에 올라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어제. 네. 그러고 그때는 영국 시간을 자고 있을 시간이잖아요. 맞죠. 한국 시간 4-5시쯤 되니까 이제 영국 사람들도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구 반대편에 김민재 이적설이 나오니까 갑자기 뭐가 또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도들이 모두 본인들이 취재한 내용이 아니라 맞아요. 다 이제 저희 국내 매체들 보도를 인용한 기사들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또 골닷컴 차이나에 알아봤죠. 그쵸. 그랬더니
저희도 모르겠어요라고. 그 골 차이나 쪽에 그 에디터 네. 기자 중에 한 명이 지인이 베이징 고안 출입 기자인데. 네, 출입 기자인데.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다라는 얘기를 해서 네. 또 막 쑤셔봤잖아요 또. 네, 또 열심히 뒤졌죠. 네.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지금. 네. 왜냐하면 이적 소식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국내 보도도 있겠지만. 이제 팀과 팀 사이 그 구단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베이징 고안에 있는 김민재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을 한다고 하면은 토트넘이나 이제 베이징 담당하는 기자들 사정에 정통한 기자들로부터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하나도 없어서 네, 조금 의아합니다. 네, 그게 좀 많이 의아한 상황이고 그래서 좀 더 말하기 조심스럽고요.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 상황이어서. 네. 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뭐 영국 쪽에 커뮤니티가 있어서 알아봤는데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확실한 그런 소스가 네, 발견이 많았고요.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0월 5일까지 이적 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네. 더 지켜봐야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 5일이면은 중국 슈퍼리그도 또 끝물로 향할 시기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뭐, 네, 다만 그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재개를 한다는 거 그게 조금 변수가 될 수도 있긴 해요. 지금 출전을 해 있으니까 네네 베이징이.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야 하고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못 뛰면 새로운 선수를 뽑아야 되는데 또 지금 상황에서 또 코로나 상황에서 외국에서 선수를 한 명 더 데려오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어쨌든 시즌 중에 이제 내주게 되는 거고 베이징 입장에서는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어차피 뭐 수비수고 네. 뭐 골을 넣는 공격수 뭐 이런 승리의 결정적인 승부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도 아니고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아니면 또 아닌 것 네. 같고 저희도 이제 중국 반응들 열심히 살펴봤 중국에서 나온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팔자 지키자 팔자 같은 경우에는 김민재 선수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승부를 결정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수비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고 김민재 선수가 뛰었을 때 꼭 베이징이 뭐 이제 그런 강팀들을 상대로 잘하진 않았다. 이제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리그 2위를 했어요. 네. 그 말인즉 1위로 올라가려면 뭐 광저우나 뭐 상하이 상강 같은 이제 정말 탑 클래스 팀들을 잡아야 하는데 베이징의 그 팀들 상대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2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김민재 선수가 뭐 잘하지만 뭐 이런 팀들을 잡으려면 차라리 외국인 공격수를 사는 게 낫지 굳이 수비수는 필요 없다 라는 그냥 돈이나 받고 팔자 라는 게 있었고 반대로는 아니다 지금 핵심 선수이기 때문에 팔면 안 되고 지금 일단 시즌 개막도 안 한 상태이고 지금 뭐 중국 슈퍼리그는 25일부터 개막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자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뭐 이거는 지키는 게 맞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김민재 선수가 가면 좋죠, 사실. 그렇죠. 뭐 이제 토트넘에 또 손흥민 선수랑 같이 뛰는 네. 모습을 보는 거는 이제 축구 팬들한테는 대단한 그렇죠. 기쁨일 테고. 네. 근데 이제 중국도 그렇지만 영국 쪽에도 아직 좀 이건 이런 확실한 이런 소스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의아한데 사실 최근에 이적한 황희찬 선수 때는 좀 달랐어요. 그렇죠.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 독일 매체에서 바로 기사를 내니까 그 이후로 줄줄줄줄줄 쏟아졌어요. 독일에서도 꽤 공신력 네. 있던 또 매체들. 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저희가 자신 있게 아 김민재 선수는 정말 가는구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이제 남은 이제 이적 시장 물론 10월까지 연기가 됐지만 네. 한국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황희찬 선수 이후에 가장 뜨거운 네. 이적 시장의 감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네. 좀 주시해서 계속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오늘 골목 축구 또 아 왜 또 두 네. 아, 네. 가지 주제를 또 다뤘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 다음번에 또 시즌이네요. 네. 일주일 사이에 또 어떤 재밌는 소식이 또 들어올지 뭐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뭐 많이 준비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골목 축구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었고 매주 목요일마다 네. 예, 바로 오전에 촬영을 해서 이제 오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